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아 많은 한인들이 모임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가졌는데요. 한인들의 크리스마스 맞이 표정, 이우수 기자가 전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가가 교회 가득 울려 퍼집니다. 한인들은 두 손을 모아 상처 입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성탄은 우리끼리 즐기는 날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바로 알고 그분의 정신을 행하는 것이 성탄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모이고 선물 나누고 즐기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깥으로 돌리고 성탄절을 맞은 한인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성탄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한인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은 물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성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주변에 있는 모든 분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셀러브레이 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셀러브레이 하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과 맞물리는 연말을 맞아 한인교계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년은 보다 축복된 한 해, 온누리의 평화의 메시지가 가득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의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막힌 담들이 뚫려지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온누리의 축복을 기원하는 성탄절. 한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같이 나눔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